자, 오늘의 유아는 투시 도법을 이용해서 창문을 그리고 명암을 한번 나타내 보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잘 관찰을 해 보시면, 여기에서 수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수평이 되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 요 정도가 수평이 되네요. 이 정도. 이 수평이 되는 위치가 눈높이에요. 네,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이 수평이 됩니다. 요 수평이 되는 위치가 눈높이가 되고요. 자, 눈높이를 먼저, 기준이 되는 눈높이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조금 비틀어진 줄기가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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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사진에서는 이렇게 기울어 보이거든요. 근데 요런 게 이제 카메라 착시죠.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기울어져 보이는 거죠. 이쪽은 거의 수직에 가깝네요. 자, 보시면 기울여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어느 한 지점으로 향하고 있죠? 예. 한 지점으로 향해서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만나는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하고요. 네, 저번 시간 소실점에 대해서, 네, 저번 시간인가요? 소실점에 대해서 좀 배우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장사리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나뉘네요. 자, 그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투시가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투시가 틀리게 되면 그 기울기 자체가 틀리게 되면은 뭐 창문이 넘어진다든지 넘어져 보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착시 현상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창문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어반 스케치 할 때, 어반 도시를 그릴 때라든지 투시도법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라고 했죠? 네, 수평찾기예요. 수평찾기. 내 눈에 보이는 위치에서 수평을 찾아주시는 게 먼저예요. 수평찾기 하시고, 그 수평에서 연장선을 그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기울기,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기울기와 연결시켜 보시면, 연결시켜 보시면, 소실점이 생기죠. 소실점에 가서 만나게 돼 있다. 네. 그게 투시도법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죠. 기본적인 그거죠. 자, 이제 수평이 여기였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반대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창문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런 여러 가지 페인트 벗겨진 부분들도 있고, 자, 창문에 화분이 걸려 있어요. 화분이 이렇게 이렇게 기울게 보시면 거의 일자죠. 거의 수평입니다. 이거 여기가 여기와 여기가 거의 평행이죠. 밑에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이제 철로 되어 있는 창살이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에는 커튼이 약간 보입니다. 항상 그 스케치의 기본은 항상 그 명암 위주로 해서 기본적인 기울기라든지 명암을 위주로 해서 스케치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모양 위주로 스케치를 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네, 모양 위주로 스케치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는, 그 나뭇잎을 그린다. 나뭇잎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나뭇잎의 수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만약에 나뭇잎 수가 100개다. 그럼 100개를 하나씩은 쉬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 100개. 하나, 둘, 셋, 넷. 이파리가 100개야. 이렇게 쉬는 게 아니고요. 이파리에 모여있는 모습이 빛을 받아서 여기는 이파리들끼리 어두운 이파리의 군이 되고 여기는 밝음의 이파리들이 군이 되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을 하나씩 하나씩 세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뜰 때 꽃잎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꽃잎을 그릴 때 꽃잎을 셀 수 없는 꽃잎을 다 그 하나씩 하나씩 그 그리시는 그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어렵죠.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고요.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네,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꽃잎이 있더라도 꽃잎들끼리 연결을 시켜보시면 톤들을 네, 연결을 시켜보시면 입체감이 날 수 있는 명암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흐름들이 생겨요. 네, 그 흐름들을 그리는 거예요. 자, 명암을 한번 살짝 집어넣어가면서 이제 형태를 떠볼게요. 창가 창을 보니까 어떤 주인을 갖고 있는 집인지 모르겠지만 화분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리고 벽도 굉장히 낡고 그죠? 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듯한 네,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창문은 열려 있고요. 또 커튼은 또 아주 깨끗하게 흰색 커튼으로 깨끗하게 걸려 있는 거를 볼수 있어요. 자, 커튼 외에는 다 어두운 색이죠? 자, 어두운 색으로 지금 유화를 하실 때 항상 기본적인 거는 스케치예요. 네, 스케치인데 물론 스케치를 정확하게 안 하고 어둠을 발라가면서 어둡게 발라가면서 스케치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감 자체만 가지고 스케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은 스케치를 정밀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지, 투시라든지 이런 것들 알아야지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게 캔버스라고 상상을 해보시고, 가장 어두운 블랙 단계에 세피아나 블랙 단계의 가장 어두운 걸로 먼저 어둠을 한번 처리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계곡 그리기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두운 것부터 먼저 칠하고, 네, 점점 밝은 데로 그려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유화 그리는 순서예요. 이렇게 일단은 큰 어둠을 먼저 찾아줄게요. 자, 어두운 데부터 먼저 칠합니다. 그래서 명도 단계를 먼저 찾아놓고요.
명도 단계를 찾는 것부터가 유아에서 1단계예요. 창살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냥 명도 단계만 보시는 거예요. 창살을 의식하지 마시고, 가장 밝은 거는 지금 창 안에서의 가장 밝은 데는 커튼이죠. 네, 커튼만 의식하시면서 전체를 칠하시면 돼요. 이거를 유화라고 생각하고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는 빨리 마르질 않아서 시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빨리 만들 재료로 먼저 순서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커튼만 의식하시면서 어둡고 밝고를 먼저 칠해주시는 거예요. 장사를 그 다음에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투시에 맞춰서 창문을 그리고요. 커튼이 쳐져 있는 커튼만 가장 밝게 의식되시게 흑백으로 먼저 칠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 보시면은 얼룩지면서 때가 많이 타 있는 벽이 보이죠? 얼룩얼룩.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을 조금씩 남기면서 터치를 넣어서 흑백으로 단색으로 명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터치를 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이 명도 단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명도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처음엔. 네. 그 명도 단계에 자신감이 생기시면 그다음부터는 색상 단계에서 배울 것들을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색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테크닉이죠. 뭐 나이프라든지 뭐 붓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테크닉들을 구사할 수 있는 게 UI의 특징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스케치와 명도죠. 명도 단계죠. 자, 다음 시간에는 채색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